한번 요래만 딱 실으시다. 그게 낫다. 그거 안 된다 갈기네. 사람이 무력하면 너. 아이고 피곤해서 피곤해. 언제 저래 깔끔을 떠나 모르겠어. 청소할 때 브라시는 절대 안에는 내가 모르고 밖에 내면 방머리켜요. 그게 왜냐면 우리한테 복을 줬는 건데 밖으로 내버려면 안 된다고. 청소도 절의 철학을 가지고 해요. 막 허기사 천하가 보려면 그 먼지 하나라도 버리면 되겠는겨. 깔끔하게 막 싹싹 모이서. 그리고 우리 남편이요 청소 철학만큼 신중 기하는 게 바로 옆봉튀기라 옆봉튀기. 아유 고소하겠다. 첫째 불을 제일 중요해. 불. 그 다음에 시간. 곧 두 개가 조합이 맞아야 돼. 온도 한 0.5 열이 조금만 더 가도 콩 같은 거는 그냥 타버리는데. 근데 왜 안에 보면 그렇게 다구리를 들들 뽑고 돼요? 내가 들들 뽑을 때 어디세요? 제일 뭐 심은 데가 안만 뽑아도 안 타는 걸 안 타는 것 같아서 자꾸 내가 뽑는다 하겠네. 그게 뭔 바람 빠진 소린겨. 하여튼 유별납니다 유별나. 어 부석부석. 저 깔끔하시네요. 엄마 근데 털로 가자. 문제 좀 털어줘야 좋다 하지. 아이고 마음 머리까지. 아이고 머리. 아이고 내는 뻥 부스러기가 아니고 사람이라 얘. 제발 살살 좀 달아주이소 얘. 일터에서도 깔끔 뜨는데 집이라고 달라지겠는겨. 에헤이 양말하고 여 앞면을 벗어놓으면 되나? 지금 세탁기 바로 갖다 여보지. 자기 벗어놓으면 안 된대. 옷도 그 오이거 있잖아요. 좀 갖다 해야지 그러면. 아이고 씨, 대전에 가서 양말을 못하고. 집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네요. 네 오늘 좀 갖다 해야지 그만. 당신 눈에 그래 거슬리면 그냥 알아서 세탁기에 좀 넣어도 토 안 달고 조용히 그래야지 얼마나 이뻐 보이겠노. 이뻐 뭐를 잘하노. 아이고 참. 뭐 한 달 못 보세요. 그렇다고 이런 거 좀 늘주지 마라. 전 안 보이는데요. 아유, 너무 작아요.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지. 내가 안 보이는데 왜 하나 움직이다 보면 왔다 갔다 해. 자기는 머리 짧지만 나는 길잖아. 내면줄을 왜 그래 막 요 짤막짤막 하면 안 보기 좋고 막 간단하게 보기 좋다. 머리 빡빡 미리 볼까 그러면? 참말로 말코 한데 맘만 똑 떨어지게. 내 절에 안 가도 당신이랑 살면서 더 닦고 있거든. 원래 뭐 눈에 뭐 빈다고. 예? 뭐 눈에는 뭐 빈다고.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안 빈데 깔끔 든 사람들은 때문에만 뭐 빈대요. 그런 거. 남들은 청소해주는 남편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한텐 천만의 말씀이라 얘. 진짜 깔끔하시네요. 아니 지저분하지도 않은데 철에 돌리고 또 돌리고 이게 전기 낭비 아닌겨. 당신 이봐라. 그 뭐 하는 겨? 피하기가 좀 이 와 이래 아도 어른다고 이 중간에 이리 우연어요. 그래요 사사 열이 차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고 이리 두 작아지고 세 사람을 애들도 그냥 안 돼. 뭐 대신 좀 반듯하이. 아니 중간에 잤으면 치약이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나? 아이고 사람이 막 말이 꼬야 예쁘지. 아이고 많이 바른다고 예쁜 것도 아니다 카이. 뭐 그래 떡치떡치 찍어 바르는 겨? 그냥 그립니다. 예? 얼굴이 촘촘하게 바르세요. 이게 이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갈수록 이게 자꾸 피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. 예. 신경 안 쓰면 막 끄질이야 해가지고 그 안 돼. 아니 이런 영양 크림 이런 거는 누가? 사실 만으로 사는 마 모르고 제 대비했습니다. 조용히 얘기하시네요. 뭐시라 당신이 범인이었구만. 어쩐지 통일 때마다 이상하다 싶었어. 장이 안 나갈 때도 우리 집 양반이요 집에서 막 쉬는 법이 없어요. 맨날 저기 가서 저러고 있거든요. 막 혼자 바쁜 척은 다 해. 복숭아 봐. 에? 복숭아. 아니 쉬는 날 좀 쉬시지. 그러다 우리는 좀 움직이는 게 몸이 풀리지더라고. 가만히 집에 있으면 더 아파. 장날은 장날이라 바쁘고 쉬는 날은 저래 일차다 돌아댕기고 우린요 단풍 구경 한 번도 못 갔어요. 이 옷이 그만 오래된 옷인데도 빵꾸나는데도 이게 편하다고 안 버려요. 옷 아깝다 버릴 줄을 몰라갖고 막 이게 다 남편 옷이라 카해. 외출 옷은 하나도 없어요. 외출 옷은 하나도 없어요. 양복 이거 있고 뭐 외출 옷이 없어요? 예. 외출 옷은 크게 없어요. 그냥 뭐 장갑 보이고
아니 저기 남편분하고 뭐 놀러 가신 적 없어요? 예, 놀러 간 적은 크게 없습니다.